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서울 초접전 지역과 대학가를 돌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효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투표 참여 동력 캠페인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정권 심판론과 맞물려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자연스레 야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서입니다. 한 대표는 건국대와 경희대 등 대학가를 찾아 투표가 권력을 이긴다며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투표소로 가는 길은 봄길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투표가 권력을 이기고 투표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어 서울 지역 격전지에서 릴레이 유세를 벌인 한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며 숨은표 공약에 나섰습니다. 국민을 못 살게 했던 민간인 사찰 4년, 공포의 정치 4년이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 정권은 바꿔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한 대표는 독도망언과 논문 표절로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하태경, 문대성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잠실 유세 현장에서 또다시 계란 투척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영등포와 양천, 마포 유세를 끝으로 어제 새벽부터 시작한 48시간 릴레이 유세를 마감합니다. CBS 뉴스 김효은입니다.